봄이 되면 모든 자연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물감이 번지듯 꽃을 피우고 새순을 돋게 하죠. 그래서 오늘 테마 개인기는 예, 철마다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는 제주로 색다른 봄 여행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가시죠. 오름을 품은 제주의 들녘에도 화사하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주만의 특별한 색을 찾아 떠난 여행, 잃어버린 봄철 입맛 찾아주는 검은 생선 다금바리를 만났습니다. 제주의 7, 80년대 경제를 주름잡았던 전분공장의 흑백 사진 속 풍경과도 조우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헐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어느 젊은 부부의 뜨거운 열정도 보았지요. 덜컹거리는 깡통 열차 타고 제주의 노른 초원도 달렸습니다. 자연이 내린 귀한 선물, 천연 염색에서 우러나오는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고운 빛깔의 색들과도 마주했습니다. 대마기행길 오늘은 잠시 바쁜 일상을 멈추고 봄 햇살을 즐기며 여행하기 좋은 길 제주의 아름다운 계절과 풍경을 만나봅니다. 제주는 어느 계절이든 꽃과 푸른 녹지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번 여행의 첫 목적지는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농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역시 제주의 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유채꽃이 반갑게 맞아주는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악수하고 싶어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눈 인사로만 할게요. 네. 오늘 참 날씨 참 좋아요. 네. 제주가 이런 날씨가 흔치 않은데. 네, 그쵸? 요즘 예, 그렇죠. 예. 며칠 전에 비 왔어요? 엊그저께 비 좀 왔어요. 아, 그래서 네. 땅이 좀 촉촉하구나. 네. 여기는 난 좀 모르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보름왓이라고 해요. 보름왓 영어로? 네. 보름왓. 아, 여기 있구나, 한국말로. 보름왓. 네, 예. 제주 방언이에요. 보름왓이? 네. 보름은 바람을 뜻하고 왓은 밭을 뜻하는. 아, 왓이 밭을 뜻하는? 예. 이 지역에 바람이 잘 불어서, 많이 불어서 보름왓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럼 바람 부는 밭. 밭. 네. 보름왓. 예. 그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신다고 이걸 알아야지. 아, 보름왓. 바람 부는 언덕, 바람 부는 밭. 예.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 여기가 무슨 뭐 황불이었었어요. 그렇게 뭐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꽃밭이고 뭐 청보리고 여기가 지금 정말 이제 보기 좋은 예 이제 곳으로 보여지는데,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0년 전에는 여기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이게 돌만 깔린 황무지였어요. 네. 네, 농사도 이제 지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황무지에도 척박한 탕에도 잘 자랄 수 있는 메밀을 한번 뿌려서 심어봤는데 아, 메밀을? 네, 잘 자랐어요. 아, 그 척박한 땅에 메밀을 잘 자랐죠? 네. 그래서 10년 전부터 메밀 농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밀 농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 후에는 이렇게 꽃농사를 만드셨구나. 네. 눈꽃처럼 뽀얗게 내려앉은 비밀꽃이 환상적입니다. 젊은 농부들의 열정과 도전이 황무지 척박한 땅에서 제주만의 색다른 비밀꽃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청보리하고 저 메밀이 네. 저 수확해가지고 네. 여기서 자급자족하나요? 그리고 여기서 메밀로 무슨 다른 거 만들기도 그래요? 예. 수확해서? 네. 그리고 저희가
꽃이나 곡물을 그냥 막 보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곡물에서 이제 재배된 걸 이제 제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예.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메밀 같은 경우에는 메밀가루, 메밀가루. 그리고 메밀쌀, 그 밥할 때 같이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메밀쌀, 그리고 메밀쌀. 저기 보이시는 카페 안에서 메밀가루로 만든 뭐 커피나 크림커피나 뭐 메밀 치즈타르트, 뭐 메밀 그 갈레트라고 해서 디저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저희가 생산한 거를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석십조네, 일석십조야. 이 하나 그 메밀 저 키워가지고 이것저것 다 운영해서 파시잖아. 또 음식도 제공도 해주고. 온실 안에는 초여름의 전령사라고 하는 수국이 활짝 이른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탐스러운 꽃송이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잔뜩 눈 호강을 하는 동안에 고소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희가 직접 메밀을 재배해서요. 메밀가루로 여기서 소비할 수 있게 다 개발을 한 건데요. 아까 저 우리 저 보았던 그 메밀?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메밀 치즈 타르트. 이게? 치즈 타르트. 예, 메밀이 들어갔어요. 여기 과자 같은 맛인데. 예, 타르트. 애기들 좋아하겠다. 어른도 좋아해요? 예,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고. 이게 메밀로 만든 프랑스식 디저트인데요. 이게 메밀이 들어간 그 전병처럼 생긴 건데. 이름이 뭐예요? 갈레트. 갈레트? 예, 갈레트. 제주산 메밀로 만든 갈레트를 한번 먹어봤어요. 신선한 채소가 가득한 건강한 맛이었는데요. 프랑스식 전병. 맛있네요. 이게 이거 만든 재료 원료가 이거란 말이죠. 네, 이게 메밀입니다. 메밀. 껍질 원래 메밀이 이게 시커먼데요. 껍질을 벗기고 이게 가루로 이렇게 가루를 내서 요거를 이제 볶아서 이제 같이 음식에 넣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제품인데 메밀가루 밥에 넣어서 그러니까 메밀 쌀이에요. 밥에 넣어서 메밀 쌀? 예. 그럼 이걸 저 밥에다 집어넣는다고요? 예. 가루 내기 전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가루 내기 전에. 그러니까 이걸 갈아 가지고 이렇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이거 이 재료다. 네.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갈레트는 제주의 전통 음식인 빙떡을 만드는 것처럼 고운 메밀가루를 얇게 반죽해서 전병을 부치고 그 위에 다양한 재료를 얹어 만듭니다. 빵과 커피에도 메밀이 들어가 있어서 고소하면서도 아주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됐어요. 드럼통을 개조한 이 깡통 열차는 이곳의 명물입니다. 이건 가족들이 타요? 저요? 네. 예. 어른도 다 타니까 애기 타고 애기들이 좋아요. 애기들은 너무도 다양하게. 어르신들도 많이 타시고. 어르신들도. 깡통 열차를 타고 메밀싹이 도단한 농장을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그 파종하면 몇 개월 걸려요? 메밀은? 50일 이후면 50일 한 두 달 정도 남발하고요. 네, 한 70일 정도 지나면 수확할게요. 메밀이 좀 짧아요. 유채는 뭐 이거 나물도 해 먹고 그러는데, 네. 그죠? 유채기름. 맞아, 유채기름. 이거 처음 왔어요? 네, 처음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저희 경기도 화성이요. 비행기 타고 왔잖아? 네. 와, 언제? 오늘요. 오늘? 그럼 몇 시 비행기야? 새벽 6시 비행기 타고 왔어요. 6시? 네. 이야, 나 6시 40분인데 40분 빨리 왔구나.
아, 그래요. 새벽에. 아, 거기서 집에 출발을 하면 새벽에 잠도 못 잤겠다. 여기 너무 여기 좋아가지고 저희 관리니까. 어, 잠 잤어? 몇 시간 잤어? 꿀잠 자고 있었는데 응? 엄마 깨웠어요. 막 깨웠어? 꿀잠 자고 있었는데 엄마 깨웠어. 어, 꿀잠 자고 있었는데 깼다고. 야, 잠은 나중에, 잠은 평생 잘 수도 있어. 이 제주는 이렇게 좋은 곳은 우리가 자주 오지 못하는 곳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올 때는 참, 뭐, 야, 아저씨는 한 시간 자고 왔다. 이 제주 간다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이 들떠가지고, 아이고, 야, 오늘 가서 말해, 청보기도 보고, 유채도 보고 말이야, 네. 튀립도 보고, 이것저것 다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처음 왔죠? 몇 번째야? 여기야? 네. 보로맛이야? 네. 보로맛은 처음이에요. 어, 제주에는? 제주에는 많이 왔었어요. 어, 여기죠? 어, 보로맛 본 소감이 어때? 꽃도 너무 예쁘고 날씨가 좋아서 사진도 너무 잘 나올 것 같고요. 유채꽃도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어, 너무 풍경이 좋아요. 네. 우리 애기는 어떤 여기 와보니까? 예뻐요. 예뻐요. 우리 저기 누나는? 좋아요. 좋아요. 누나요. 좋아요. 예뻐요. 그렇지. 다 그게 그 안에 포함된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 농사 지으려고 들어오셨다면 처음에는. 네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관광 지역으로 만든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저희가 뭐 억지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5년 전에 메밀축제를 처음으로 제주에서 최초로 메밀축제를 열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메밀이 제주도가 최 주산지다. 네. 공평이 아니다. 이걸 그래? 좀 다른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고 여기가 이제 그 가공 공장이 부족해서 제주도에서 생산한 메밀은 다 동평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알리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꽃을 보면서 힐링이 된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면 농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셔서 여기서 메밀꽃을 보고 다른 꽃들을 보시면서 이제 그걸로 만든 음식도 드시면서 이제 좀 즐거운 시간 가지다 가시라고 예.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꽃도 심게 되고 그러니까 경관 농업 예. 그러다 보니까 6차 산업까지 이제 아이들 저 안에서 식물원에서 체험도 하게 되고요. 예, 네. 예. 이런 좀 자연하고 조금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짧은 시간이지만요. 네. 여기가 좀 확 터 있어가지고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네. 앞에 전망이 말이죠. 그 힐링도 물론 되지만은 짧은 시간에 건강해진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주의 봄을 찾아 떠난 이번 여행지는 오름자락의 숲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곳에 아주 이색적인 빛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에 비밀 벙커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슨 이 땅 속에 무슨 굴 속에 들어가는 거야. 눈앞에 흙과 나무를 덮어 산자락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벙커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시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빛과 음악의 경이로운 합주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반고흐의 회화 작품과 드로잉을 산책하듯 자유롭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벽면에 기대어 앉아 전시에 푹 빠져듭니다. 내가 작품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모든 벽면과 바닥이 작품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요? 이런 거 보고 무슨 예술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몰입형 미디어 아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몰입형 미디어 아트? 네, 맞습니다. 오. 빛의 벙커 광고는 관람객에게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들어가시면 수십 대의 빔 프로젝터와 스피커에 둘러싸여 마치 그림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네. 경험을 주는 전시입니다. 움직이면서 막 함께 가고 그리고 막이 내리고 까만 저 색깔이 바뀔 때는 내가 거기로 딸려 빠져 들어가는 것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땅 속에 있는 거니? 그래서 벙커구나. 네, 그런 의미로 딱 벙커. 네. 그죠? 땅 속에 있어만 보니까. 원래는 국가 시설로 광 케이블을 관리하던 벙커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폐 시설을 이용해서 문화를 재창조하는 거죠. 야. 벙커와는 자연 공기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항상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음 효과도 완벽해서 이런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하네요. 예술가의 황홀한 예술혼을 만났던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번엔 중산간 마을 표선면 가시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돼지고기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 제주에 오시면은 꼭 맛봐야 할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무슨 음식인지 아세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근데 이 집 돼지고기 맛은 제주 도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 맛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이 집인 모양인데, 예, 바로 이 집 같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제주 도민들도 즐겨 찾는다는 가시리 맛집이라는데 맛좀 보겠습니다. 육지에서는 새우젓을 고기에 찍어서 드시고. 그 육지에서 새우젓 찍죠? 멸치젓갈을 찍어서. 아, 제주는 멸치젓갈을 네. 찍어서 먹는다. 네. 물론 멸치젓갈을 더 찍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맛있어요. 육지 거는 그냥 새우젓인데. 네. 뭐 크게 맛은 있지 맛은, 않잖아요. 예. 이게 좀 더 깊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맛이 없잖아요. 깊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가시리에 네. 왜 고기가 소문났어요? 유명하고 맛있다고? 뭐, 아니 왜 가시리라는 동네가 물이 좋은 거야? 아니면 물도 좋죠. 특별하게 또 물이 엄청나게 이리 좋아요. 가시리는 아 그래요? 지하수가 지하수가 그대로 먹어도 괜찮아요. 아 그 정도예요? 아직도 여기 오염이 안 됐구만요. 네, 이 표선이라는 곳이 네. 아 물도 좋고 이제 제주도가 물 좋고 이제 공기 좋고 이제 바람 맛있지만은 고기가 돼지가 고기가 특별하게 맛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뭐야? 이거 뭐 갖다 놨어요? 순대 아니야? 네, 이게 이것도요. 우리 그 제주도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도 이제 돼지를 한 마리 이렇게 잡으면은 순대 담고 이제 국도 몸국 이제 몸 넣고 나물 넣고 해서 이렇게 메밀해서 국을 끓여서 먹었거든요. 몸국이라는 건 돼지의 고기 국. 국보고. 고기 삶고 이제 고기 썰어놓고 해서 국을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선지 순대. 맛이 어때요? 똥찾게 돼지도 말로 와 역시 가시리 고기 맛이 나요. 네. 아니 소문 듣던 바야. 이게 몸국? 제주도 해초 그 바다에 먼 그 바다에 이게 찢어져서 이 몸이 오거든요. 아 몸이 모자반. 와 이것도 매력 있네. 뼈 잘려서 이렇게 구수하게 이제 선지 놓고 예. 이렇게 끓여요. 양념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아
아주 고소하네. 맛있죠? 그래. 난 제주 오면 몸국, 몸국 그래서 뭘 보고 몸국이라고 그러나, 뭐. 이제 알았습니다. 해초리구나, 이게.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기름을 적당히 가지고 있는 가시리 생돼지고기 구이에 진한 순댓국 한 사발이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서 사람들이 돼지고기 오면 가시리 가시리 하나 봅니다. 이번에는 가시리에 있는 한 농촌 교육 체험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게 참 좋다. 야, 이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그 나무인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참 일하시는데.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인사를 그냥 눈인사만 해가지고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악수를 안 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무슨 작업? 뗄감이가. 뗄감? 이 뗄감을 그럼 어디 그냥 보일러. 아, 보일러. 보일러 지금 그 겨울 준비하시는 거야? 예. 겨울 땔감을. 예. 아니, 지금 여름도 안 되는데 무슨 겨울이야? 미리미리 해야지. 아, 그러세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삼나무예요. 이게 지금 삼나무죠? 예. 아. 사모님은 지금 부부시죠? 네. 가까이 오세요, 부부님. 부부가 따뜻해. 아, 그런데 사모님 뭐 하세요? 저는 아니 부부가 같이 하긴 하는데 이런 나무 하는 일은 저는 안 하고 안 하시고 오늘 이제 하는 것처럼 뭐 염색도 하고 뭐 손님들 오면 차도 내드리고. 농촌 사람들의 부지런함은 따라갈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치란 말이죠. 이게 이 많은 것이. 응? 네. 1년에 여기 다 뗄 나무가 여기 좀 쌓여 있는 건데. 야, 이렇게 나는 이거 한 매년 쓸 줄 알았다. 1년밖에 못 쓰네.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있는 것처럼 항상 이제 한 4, 5년치는 비축을 해둬야. 4, 5년치? 네. 아. 언제 이제 나무 해가라고 할 때 예. 가서 얼른 해와야 되니까. 아. 저것도 겨울에 이제 나무 잘라놓은 거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할 때 가서 가져다 뒀다가 아. 작업을 해놓는 거죠. 저 다 산나무 아니야? 예. 근데 이런 산에 거는 조림용이라서 거의 안 자르고요. 아. 과수원. 과수원. 예, 바람 맞으면 되는 거죠. 산에 있는 거는 조림용이라 자를 수가 없구만요. 개인 거 아닌 거는 함부로 잘라오진 못해요. 이런 것도 나무가 참나무 아닌데? 이거는 귤나무예요. 귤나무? 네. 아, 귤나무가 이렇게 있구나. 귤나무는 이거는 이제 젤을 만들어서 저희가 염색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염색? 예. 예. 아, 그래요? 잿물이라고 들어보고. 잿물. 양잿물. 양잿물은 서양에서 만들어져 온 이제 그런 걸. 양잿물. 우리가 말하는 잿물은 나무를 태워서 젤을 가지고 물을 내린 거를 잿물이라고 하니까. 아, 나무 태워서 만드는 거 잿물이고. 그래서 그 잿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거를 이제 귤나무의 그 제의 그 알칼리 농도가 높거든요. 예. 그거를 쪽을 했을 때, 쪽 염색할 때, 저 귤나무 잿물이 색이 아주 예쁘게 나요. 그러니까 천연 염색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그 천연 염색이라는 게 이제 나무를, 재를 태워가지고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네. 어? 근데 거기에 재료가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여기 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쪽이 여름에 되면 쪽 심었던 거를 이제 저 잿물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는 거고 지금 쪽? 저기 보이는 나무 있죠? 저 나무? 네. 네. 이게 형. 제주도에만, 남해 쪽에만 있는 이 구실잡밤나무라고 하는 건데 저게 구실잡밤나무. 아, 구실잡밤. 네, 예. 제주도 말로는 제밤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제밤나무, 구실잡밤. 네, 여기에서 아. 이제 회색이나 검정색 톤을 만드는 데 염료로 아주 최고입니다. 뿌리 아니면 저 잎사귀. 잎사귀. 잎사귀를. 네, 네. 저거를 끓여가지고. 끓여가지고. 네, 염색을 하면 아주 보랏빛 회색이나 이제 보라 계열 검은색 톤으로 엄청나게 예쁜 색이 나오거든요. 아, 그 자연 색깔. 다른 나무로는 흉내낼 수 없는 색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염색이죠. 또 뭐 이게 쪽이라는 건데 쪽.
어. 이게 우리가 쪽빛, 쪽빛 하늘. 예. 예. 쪽빛 바다, 쪽빛 하늘 하듯이 예. 이 풀이 이제 자라서 여름에는 이제 염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완적이 자라나요? 언제? 그러니까 한 6, 7월? 6, 7월이면 그때 예. 어, 아니 이만큼 자라요. 아, 이 정도 풀이 예, 풀이 정도? 예, 1m 높이까지 올라가요. 아, 예. 이 정도 1m 정도? 예. 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천연 염색을 배워볼 수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색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마지막으로 조물조물 천연 염료에 담가 보는데요. 그러니까 잿물 이거를 삭혀가지고 네, 네, 네. 아까 우리 내가 어 체험한 거 네, 발효를 시키면 이런 색이 나오죠.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이거는 흔적은 그대로 놔두고 네. 어, 다른 거에 물이 들었구나 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거는 어, 이건 손수건 같은데. 네 손수건. 그죠? 네. 이곳에서는 농촌 문화의 전통 기술이 소멸되지 않도록 옛것을 고수하며 전통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꼭두선이라고 하는 풀인데요. 풀? 네, 네. 꼭두선이 그 풀 뿌리 가지고. 꼭두선이 풀 뿌리 가지고. 문양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문양 했듯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문양을 낸 다음에 꼭두선이 염색을 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숯가포 하나 찍으라고 해서 골라봤어요. 천연 염료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해요. 그냥 뭐 몸에 해로운 거 가지고는 염색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식용으로 네. 먹을 수 있는 거. 몸에 입어도 이제 해가 없는 걸로. 예. 근데 여기 싫어할 색이 없는데 다 좋아하는데. 이거는 선인장 열매, 선인장 열매 가지고 염색합니다. 선인장 열매? 네. 아, 선인장 열매. 네. 와, 내가 이 빨갛게 잘 받아요. 내가 아주 색깔이 쪽빛도 잘 받고. 아, 훨씬 이게 낫네. 이게 나아요? 그럼 이거 입고서는 세배 가야 되겠다. 이거 입고는 아버님이나 할머니도 가야 되겠다. 색깔. 괜찮아요? 잘 어울려? 이거 차 한 잔 더 먹어도 되지? 네. 진귤 보리순차, 진귤 쑥차. 제가 부친이 돼요. 사모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시중에 파는 건 아니고 오신 손님들한테 맛을 보게 하고 오신 손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시는 손님들에게 그럼 우리 저 사모님은 잡이 뭐예요? 직업이? 저는 염색하고 차하는 사람입니다. 염색하고 차하는 사람? 네, 차 만들고 염색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다예요. 염색과 차를 함께하는 네. 분이다. 그럼 그 중에 둘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있을까요? 염색이냐 아니면 차냐? 차를 더 잘합니다. 차를 더 잘 만듭니다. 어, 차를? 네. 어, 차를 더 잘 만드세요? 그럼 차 한 잔 더 먹겠네. 어, 이거 차 만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귤, 청 이런 거. 아, 시작한 제가 본업으로 한 지는 한 1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한 지는 거의 한 20년 넘었어요. 오래되셨네. 네. 그때는 취미로 했던 거고. 지금은 아주 프로. 지금은 업으로 하는 거고. 업으로? 야 이제 업이 되셨구나. 근데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도 하고 싶은 건 차예요. 차 만드는 거 이런 거가 재미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제는 산과 들을 벗어나 바다 내음 가득한 해안마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생선 요리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야 생선 냄새 와 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다금바리 한 마리 고르고 있습니다. 다금바리? 예 예. 야 그 말로 만들었던 다금바리. 야. 와. 와.
이야, 이게 말로만 했던 다금발이구나. 엄청 크곤 해요. 아, 몸 자체가 완전히 무슨 생선 중에서도 송줄병이죠. 송줄병 믿겠는데. 이야, 이거 몇 킬로 오래 돼요? 그 정도면은 한 4킬로도 나올 거예요. 4킬로? 예. 이 다금바리가 이 제주 연근에서 다 피는 거예요? 제주도 아니면... 근내도 예. 제주도 전체가 아니고 이 모수포 근내가 제일 많습니다. 제주도의 서남부 지역입니다. 자. 와, 와. 자, 저기 스포츠에 놓으면 고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니, 다금바리가 이거 뭐가 이렇게 맛있어요? 뭐가 좋아요, 이게? 이게 원래 육식입니다. 그리고 야행성이고. 아, 이게? 예. 이게 지금 낚시예를 담은 거예요? 아니면 100% 낚시입니다, 이거는. 아, 100% 낚시야? 그러니까 더 이 100% 낚시면 맛도 참 기가 막히겠네. 아, 이것들 미끼도 고급이죠. 그렇죠. 이야, 이거 생선도 비싸지만 생김새도 이 고기에는 꺼무튀튀해가지고 별맛 없게 생겼는데. 이빨을 보십시오. 와, 이 안에 아가미 안에 이런 데 그냥 텅 줘가지고 뭔가 더, 야, 이 그래서 머리 배가 더 크구나 이게. 투명하고 광택이 나는 흰살 생선인 다금바리는 횟감의 제왕이라고도 불리는데 다금바리만큼이나 이 주방장의 이력 또한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그 보니까 이 다금바리 명당이라고 소문하셨어. 명당이시라고. 작년에 36년 만에야 제주도 지정 향토 음식 다금바리 이제 장인 1호가 됐어요. 장인 1호? 와, 그래요? 이름 다금바리 진북탕인데요. 쫄깃쫄깃하네, 고기같이. 육질이. 역시 다금바리가 유명한 고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탕으로 먹긴 지금 처음이에요, 저는. 아, 이 고기가 뼈 발라내기도 다 쉽게 돼 있어요. 무슨 갈치나 이런 거 같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뜨니까 고기 한 점에 한 숟갈이 된다. 진국이 아주 우러나와가지고 국물이 쫙 빠져나오니까 이런 우리가 먹던 이런 곰탕이나 이런 국물은 그건 비할 게 아닌데 이게 생선 국물이라는 게. 그리고 보세요, 이거 국물이 뽀해가지고 그냥 맑은 국물이 아니고 여기에서 아마 이게 우러나온 국일 것 같아요. 진짜. 다금바리 진국은 그 자체가 보양식입니다. 30가지가 넘는 다금바리 조리법에 특허까지 낸 주인장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유럽 스타일의 이국적인 이 고성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은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먼 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조골의 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조골의 카카오 나무라고. 아, 조골의 카카오 나무. 네, 조골에서 이제 카카오에서 그 씨를 가지고 만든 게 초콜릿이고 이제 카카오 저 열매라고 그러고 카카오 나무라고 합니다. 아, 조골의 나무가 아니고 카카오 나무. 네, 카카오 나무. 나무라고. 아, 그래요?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니까 인상적인 것이 이게 무슨 배트맨 동상인 저기 조형물인데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초콜릿을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네. 그럼 이거 건드려도 안 되나요? 아니, 뭐 괜찮아요. 어,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애들이 하도 만들어서 만져서 여기다가 약간 이제 만져도 괜찮게 저희가 약간 입혀놓은 겁니다. 아, 입혔군요? 네. 그래요. 무게가 꽤 나가겠네요. 그렇죠. 이거 1톤 이상 나갈 겁니다. 초콜릿? 초콜릿이. 아, 초콜릿을 언제부터 여기에서 만들게 됐어요? 아, 저는 이제 초콜릿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거는 한 40년 전 되고, 저는 초콜릿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콜릿은
예술이다. 이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 모양에 다 디자인이 하나하나 들어가고 섬세함이 들어가고 초콜릿은 과학이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초콜릿이 처음에 만들 때 모양은 아무렇게나 다들 틀에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예. 그거가 온도가 맞지 않으면은 한 2, 3일 지나고 나서 다 허옇게 번져서 이게 이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때는 건 이거를 만들 때 저희가 템퍼링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줬기 때문에 이게 10년이 가도 이게 모양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초콜릿 만들어 보세요. 지금 만들 때는 뭐 그럴듯하게 하지만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 버리게 됩니다. 허옇게 그 초콜릿에 여러 가지 섞여있던 뭐 설탕 성분이라든지 뭐 유지라든지 이런 게 다 바깥으로 나와서 결국 막 이렇게 버섯같이 막 이렇게 돼버려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초콜릿은 만들 때 저희가 온도와 습도와 그런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이렇게 보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집에서 개인적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요? 만들 수는 있죠. 왜냐하면 원료를 사다가 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걸 이렇게 오래 보존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해요. 예,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는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제일 초콜릿 종류를 많이 만들 겁니다. 예. 한 130가지 정도 그렇게 만들어요. 많아요? 네. 이곳에서는 이 초콜릿의 재료인 카카오 나무도 직접 키우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에콰도르에서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품종의 씨앗을 들여와서 10여 차례 심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배양에 성공했다고 하는군요. 선생님, 네. 이게 카카오 나무란 말이죠? 네, 예, 예. 그럼 이게 카카오가 씨를 뿌렸을 거 아니에요, 씨를? 네, 씨를 해서 이제 씨를 심고 씨가 이제 싹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랐는데 한 5년 되니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다 이게 꽃이네요. 아, 이게 꽃이에요? 근데 이 카카오 나무는 이게 열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나지 않고 이 줄기에 열매가 맺어요? 예. 열매 어디 있어? 아, 지금 열기면은 저쪽 안에들 몇 개들 났었는데. 아, 몇 개는 났어요? 네. 요것들이 다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 요 씨? 네. 꽃이? 꽃이 이제 다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열매들이 주르륵 달릴 거죠. 아, 많이 달리네요. 네. 많이 달려요. 많이 달려요. 그럼 과장님이 성공하신 거네, 일단은. 네, 했어요. 성공하셨어요. 네. 뭐 열매까지 맞았으니까. 네, 열매까지 맞았으니까. 이걸 좀 확장시키면 네. 많은 분들이 와서 네. 관람할 수 있고. 예, 이건 진짜 나무 구경할 수 있으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그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카카오 나무. 카카오 나무. 이게 아무데나 키우는 게 아니고 이건 적도 쪽에서 자라는 건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온도 맞춰 가지고 키우신 거랍니다. 예. 습도와 온도와 뭐 여러 가지를 다 맞춰 가지고 이렇게 길러 놓은 겁니다. 이게 10년 자란 거래요. 네. 여기 5m 이상 자랄 수가 있고. 이곳은 투명 유리창을 설치해서 관람객들도 실제로 초콜릿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이 생생한 장면을 관람한 것도 초콜릿 박물관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오야, 애기들이 아주 너무 좋아하겠다. 지금 무슨 초콜릿 만들고 계세요? 이거는 써머키바라고 열대 과일 그 초콜릿 그 종류예요. 열대 과일? 네. 종류가 아주 다양하네요, 그죠? 이렇게 한 판으로 이렇게 그러구나. 네, 18개짜리가 한 제품이에요. 아, 이거 한 제품이야? 네. 그럼 가짓수가 몇 가지야? 18개요. 18개? 네. 이야, 어떤 거 좋아하세요? 초콜릿. 많이 드시겠네, 매일 먹겠네, 고추콜릿. 그럼요. 그쵸? 저희 초콜릿은 달지 않아가지고 덜 달아요. 네, 설탕을 섞지 않아가지고 단단해서 저희도 자주 먹어요. 이 블루베리도 맛있고. 아, 블루베리. 제가 원래 블루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네. 이거 무슨 모양은 이런데 이거 블루베리가 아니라 무슨 수류탄 수류탄 같아 수류탄. 예, 역시 초콜릿이야. 초콜릿이 어디 있어? 초콜릿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 안을 씹어 드시면 안에 초콜릿이 나오겠습니다. 안에 부드러운 가나슈가 먼저 씹힐 거고요.
겉으로 딱딱한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화이트 초콜릿. 네. 야, 너무 달아. 어느덧 이번 여행의 종착지인 7, 80년대 고구마 전부를 생산하던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여기 무슨 이게 방앗간이야? 뭐야? 이게 뭐는 집이야? 와, 야,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옛날 시아버님이 하셨던 당면 원료 만들던 고구마 녹말 만들던 공장이요. 전분 공장. 네, 네. 이곳은 제주의 근대 산업을 일으킨 원동력이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전분 공장입니다. 공장 주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가동이 멈추었고, 그 후 30여 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아들 부부가 카페와 갤러리로 변신시킨 건데요. 한때 이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전분 공장과 고구마 산업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천장과 벽면을 최대한 살리고 카페 한쪽에는 비밀스러운 공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와! 야, 이게 무슨... 이게 전분 공장이었단 말이죠? 네, 녹말물을 걸어놓은 데입니다. 녹말물을 걸러서? 예, 예. 그 녹말물을 그럼 밖으로 내보내고? 빠지게끔 해서. 예, 예, 밖으로 내보내고. 이건 그대로 장비가 그대로 있네. 네네. 어? 이거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거지? 사용할 수 있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잘 닦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으시다고. 아버님이 여기, 그러세요? 여기 공장을 갔다가 와서 일했던 분들이 농담으로 하시고 그러시는데 닦으면 마치 돌아갈 것 같다고. 그 옛날 분들은 뭐라고 그래? 이런 공장 다시 가동하라고 말 안 해요? 응? 옛날 분들. 농담으로 웃으시면서 하시고 그러죠. 농담으로? 아. 1960년대부터 공장 문을 닫은 1980년대 말까지 공장은 쉼없이 돌아갔지요. 대정의 너른 들녘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나르고 말리는 풍경이 가득했고, 가을철 고구마 방학이 있었을 만큼 대정 지역의 전분 산업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지역민들의 추억이 서린 이곳이기도 하지요. 나 이거 아버님이 흔적이 있는 것이라 계속 갖고 싶었고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90년부터 88년도부터 가동을 안 하고 이대로 그대로 남겨져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른이 되다 보니까 좀 유지하고 싶고 저희 애들도 또 여기서 노는 거 좋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 한 2010년도, 15년도부터 트렌드가 됐던 이런 변형이라든가 유지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여기를 유지하려고요. 그래요. 생각 잘하셨어요. 아버님이 주신 거 그거 방치해뒀다간 뭐 망하기 쉽상이지 뭐. 그거를 지혜롭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세들이, 후손들이 네. 다르게 변형해서 만든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요즘 얘기하는 트렌드의 창조라는 거죠. 창업하고 다른 걸 만들어서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창업 아니에요. 네. 옛날과 굳이 그거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제 생각입니다만은 전문 공장에도 아드님이 이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좋은 카페를 만들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호사를 누리고 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 두 분이 부부시죠? 네. 오, 부부신데 아주 두 분이 잘 맞으실 것 같아. 그렇죠? 네. 많이. 아버지 삶에 흔적들이 남아있는 공장을 최대한 남겨두고 싶었던 아들. 고구마 찌꺼기를 침전시키고 전분액을 보관하던 넓은 시멘트 통들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잊혀지고 버려졌던 전분 공장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옛 흑백 필름을 보는 것 같은 전분 공장의 오래된 추억들과도 이제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피어난 봄꽃들의 눈부신 향연들을 만나며 갑갑했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는지요. 평범했던 일상이 너무나도 그리운 요즘입니다. 더불어 자연의 소중함도 함께 깨닫기도 합니다. 자연은 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왔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운 색을 얻고 휴식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짧은 여운을 남기며 지나가는 이 계절이 아쉽지만 다가오는 새 계절을 즐겁게 맞을 때지요. 봄의 끝자락을 보내고 여름의 시작을 기다리는 지금, 봄의 아련한 기억과 새로운 계절에 대한 기대를 안고 대마갱 길 다음 여행을 기약해 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저 산이 바로 제주의 산방산입니다. 네, 봄을 맞은 제주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났고 또 오래된 풍경을 만났습니다. 1박 2일 동안 제주에서의 여행, 아주 편안한 힐링을 하고 저는 오늘 떠납니다. 자, 대마기행길, 저는 다음 주 새로운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